보네요. 아무튼 오늘 하필 또 이렇게 타임 어택 한다는 날에 이렇게 방송이 미쳐가지고 뭐 타임 어택은 무슨 진짜 자 제목 그대로 그냥 어택이 됐네요. 자 아무튼 자 굉장히 좀 방송이 꼬여버렸는데 자 이거 아프리카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제 인터넷이 잠깐 미쳤었나봐요. 보유기가 잠깐 맛이 가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 방을 그래요? 다른 방도? 아 왜 이러지? 자 아무튼 아프리카 상태가 지금 좀 많이 이상한 것 같은데 방송이 계속 터지네요. 아 미치겠다 진짜. 자 아무튼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화면 나오고 제 목소리 들리시죠? 자 고고 오케이. 자 가봅시다. 아 그 다음에 노염. 아 자 일단 요렇게 쭉 아이고 자 여기서 쭉 올라갑니다. 자, 새로운 마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고릴라 몬스터들이 나오는데 자 무시하고 자 아무튼 다시 한번 그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잠깐 그 불의의 사고로 아크담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방송이 좀 터졌었는데 자 아무튼 신시아 만나고 자 그 다음에 드래곤의 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자 그 다음에 개 만나고 아 원래 이 4장이 거의 뭐 한 10분 내에 끝낼 수 있는 그런 분량인데 아 이 4장에서 시간을 이렇게 끌면 안 되는데 아 지금도 버퍼가 걸려요? 아 미치겠네 오늘. 자 아무튼 일단 루드라 항구로 가봅시다. 자 왼쪽 위에 루드라 항구. 아이고 아이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그 불편을 많이 드려가지고 다들 죄송합니다. 자 루드라 항구에 가서 자 해리라는 발명가를 만납니다. 자 해리를 만나고 자 다시 이제 카울 마을로 갑니다. 자 카울 육나육나님 어서세요. 아 PC시구나. 자 아무튼 카울 마을로 가서 자 신시아 만나고 강아지 찍고 자 그 다음에 자 어서 알을 낳아야 할텐데 뭐 이런 이벤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나갔다가 잠깐만 원래 여기서 자 드래곤이 알을 낳는 그런 이벤트가 됐네? 오케이. 아, 한번 나갔다 들어와야 되나 보구나. 자, 됐어요. 요렇게 하고, 자, 다시, 소니아의 워프를 이용해서, 자, 루드라로. 자, 아무튼,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요렇게 해리한테 드래곤의 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카울 마을로, 슬픈 대학생님 리아이어.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방송이 좀 맛이 가가지고 방송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자 아무튼 이제 좀 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곤의 알이 없어졌다 찾아달라 뭐 요런 이벤트가 있는 요런 이벤트가 있는데 나갔다가 들어와서 네 메탈 그레이모님 어서세요. 자 개가 지키고 있던 곳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이렇게 알이 나오고 자 용이 부화했죠. 개념샨 조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래곤의 천을 가지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잠깐만 어디가서 회복 좀 해야겠는데? 자 일단 회복 좀 하자. 아 네 다같이 끊긴 거 맞아요. 다같이 그 막 채팅 안되고 막 터지고 그런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해리를 만나러 루드랑으로 아무튼 오늘 방송 상태가 굉장히 많이 구린데 아 제가 이렇게 방송 안 하다가 진짜 오랜만에 방송하는 건데 아 왜 하필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자 아무튼 자 바주눈 성에 가서 회복을 한 다음에 자 바람의 탑이라는 곳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 다음에 자 바람의 탑에서 이벤트를 하기 전에 자
세리오스의 장비를 맞춰줍니다. 자, 은의 지팡이. 자, 그 다음에 은갑옷을 빼서. 자, 은갑옷 빼고. 자, 은갑옷 백금방패. 자, 이렇게 세리오스의 아이템을 좀 맞춰주고. 자, 강철갑옷. 아, 그런 건가요? 딴 방도 진짜로 그러나? 청풍고천님 어서오세요. 자, 피하고. 자, 바람의 탑. 자, 이 꼭대기에서 행글라이더를 띄워서 바주눈의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쭉 올라가서. 자, 제일 위층으로 가서. 자, 여기서 해리의 연날리기 이벤트.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아프리카 서버가 이상한가 봐요. 아, 베스트 BJ분이 그랬다고요? 아, 이거 다시 보기는 제대로 남을라나 모르겠네. 자꾸 방폭이 돼가지고 되도록이면 그 다시 보기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리고 싶은데. 아, 이러면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잠깐만. 아, 이 전투하기 전에 그 남자 캐릭터들의 아이템을 전부 다 빼야 되는데 그걸 또 깜빡했네. 자, 아무튼 뭐 소니아가 잘 알아서 잡아주겠죠? 자, 백금창으로 때리고. 미스터 스틸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남자 캐릭터들이 이렇게 실피라는 무용수의 춤을 보고 전부 다 홀려가지고 혼란 상태에 빠진 뭐 그런 상황이죠. 네, 왠지 이거 로드각인데? 자, 좀 잘 잡았으면 좋겠는데? 자, 좋아. 그래도 잘 때리고 있네. 아, 이게 그 뭐랄까. 자, 게일 풀렸다. 좋아. 자, 사일레스. 자, 이러면 되지. 이렇게 사일레스를 걸어주면은 실피가 회복을 못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잡아주고 이제. 아, 아무튼 오늘 진짜 방송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네요. 자, 이렇게 아크담이 디나 공주를 데리고 디나 공주 인질로 워프를 해버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크담을 잡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나 해야 되는데. 잠깐만. HP랑 MP를 회복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다 차있네요. 자, 그럼 뭐 재울 필요 없이 바로 워프. 자, 방풍의 동굴. 잡정님 어서세요. 자, 일단은 횃불이 없네. 자, 여기는 횃불이 없어도 그냥 일직선이기 때문에. 자, 쭉 가서. 자, 아크담을 잡으러 가봅시다. 자, 이렇게 아크담 잘 도왔구나 라고 하죠. 나도 모르게 순간 더빙할 뻔했네. 자, 이렇게 아크담이. 자, 다시. 자, 다시. 자, 다시. 자, 요 전투는 오비스를 이용해서 운빨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행운의 반지를 껴주고 아크담에게. 자, 오비스를 쓰면 요렇게 바로. 아, 나 이랬어야 했는데 진작에. 아, 나 지금까지 뭔 짓 한 거야. 자, 아무튼 요렇게. 자, 아크담 클리어. 자, 요렇게 세리오스의 레벨이 17이 됐고요. 자, 베라미스라는 보스가 나왔는데. 자, 요 베라미스 같은 경우도 다른 보스들과 마찬가지로 요렇게 푸아조가 걸리기 때문에 푸아조 쓰고 사이레스. 잠깐만. 푸아조 방금 풀었나? 자, 도망. 도망 못 가네? 자, 이거 다시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푸아조가 풀렸는데 그 풀리는 걸 못 보고 제가 사일레스를 걸어버렸네요. 자, 아무튼 요거는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행운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아무튼 요거는 그냥 게임 오버 다 하고. 자, 회심의 미소를 띄우고 있다. 아, 오비스가 상대를 기절시키는 마법이에요. 근데 그 보스한테는 안 통하는 게 정석인데 그 아크담 같은 경우는 행운이 좀 높으면은 통하기 때문에 뭐 그걸 이용해서 바로 넘어간 뭐 그런 케이스죠. 자, 다시. 자, 바로 푸아조 걸어주고. 자, 실패. 자, 푸아조 실패. 자, 소니아 푸아조 좋아. 자, 걸렸고 사일레스 좋아요. 자, 요렇게 해주면 간단하게 클리어가 되죠. 자,
S의 입을 소니한테 주고, 자 이제 나머지는 그냥 수비만 하면서 시간을 좀 버티면은 간단하게 클리어 할 수 있습니다. 자 베라미스를 이겼다. 자 요렇게 4장 클리어. 자 이제 남은 게 5장이랑 종장인데, 아 이거 너무 그 뭐랄까 시간이 오래 걸렸다. 자 4장 끝. 자 5장. 잠깐만 왜 이래. 자 오케이. 자 5장이 시작이 됐고요. 자 이제 바로 자 워프로 카울 마을. 자 카울. 자 카울 가서 자 요렇게 용이 따라오고 있죠. 자 카울 가서 자 왼쪽에 있는 에메 마을로 갑니다. 이제 자 에메 마을로 가서 자 노예 상인에게 디나 공주가 어디 갔냐 뭐 요렇게 정보를 좀 얻고, 자 그 다음에 자 루드랑으로 가서 배를 타러, 아 네 오케아노스님 들어보세요. 자 배 타고 자 리셀 마을에 도착. 자 리셀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일단 팔 거 다 팝시다. 자 인벤토리가 굉장히 좀 복잡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의 지팡이 같은 거 팔고, 방철창, 철방패, 은지팡이 냅두고, 천민의 반지, 어른의 지팡이. 아 네 세이브. 아주 세이브 할 때 됐어. 자 세이브 한번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횃불을 몇 개만 더 사고 싶은데 여기서 안 파네요. 자 아무튼 뭐 요렇게 진행합시다. 자 여기서 회복 좀 하고, 시카빵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다음 마을로 가봅시다. 아빠 잔다르크님 리아이요. 자 여기가 일단 리셀 마을인데, 자 다음 마을로 가서 자 쭉 올라가다 보면 있겠죠. 자 이렇게 발견의 방울의 효과가 아직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 자 요시의 거울 한번 써보고, 아마 제 기억에는 여기서 그 아유 잠깐만 여기서 자 이 위쪽이었던 것 같은데, 자 여기 나슬 마을, 자 이렇게 마을이 하나 있는데, 자 여기서는 자 이렇게 마법을 가르쳐주는 요런 현자가 있는데, 요 현자가 가르쳐주는 마법이 굉장히 좀 강력하기 때문에 자 단암을 배우고. 자 근데 이게 만화가 또 200짜리라서 배워도 별로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뭘 뺄까. 자 프람을 뺄까. 잠깐 임퍼스 냅두고 단암을 얘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임퍼스를 자 프람이랑 바꾸고, 자 임퍼스 올리고. 자 일단 요정도면 될 것 같네요. 아 잠깐 세리오스 건 바꾸자. 자 단암을 바꿔주고, 자 요 마법들이 좋긴 한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만화가 굉장히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히 좀 배워주고, 자 여기서 성스러운 세트를 팔죠. 뭐 됐고. 자 그 다음에 아이 잠깐 비켜봐. 자 이제 나가서 자 다른 마을을 찍으러 다시 한번 가봅시다. 아이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자 요렇게 아이디 공자님 어서오세요. 아 성스러운 세트. 자 요렇게 일단 지금 5장인데 현재 대충 미로랑 미로라던가 뭐 그런걸 생각해볼때 대충 한 엔딩을 12시까지 보는걸 목표로 잡아야 될것 같은데 그게 될라나 모르겠네. 자 파에토 마을. 자 요 마을에서는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회복을 좀 하고, 자 회복을 하고, 자 이제 판가스 마을에 갑니다. 자 판가스 마을은 아마 그 최근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게일의 고향이죠. 게일의 그 할아버지가 있는 곳. 자 디나 공주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판가스 마을로.
근데 발견의 방울 효과는 진짜 오래 간다. 특정 개수 이상 쓰면은 무한으로 가나? 게이 아니죠, 게이를. 발음에 유의해주세요. 자, 여기서 일단 밑으로. 잠깐만.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오케이. 자, 판가스 남쪽, 여기 맞네. 깜짝이야. 잘못 온 줄 알았어. 자, 도망가고. 자, 어린 시절 이 판가스 근처에서 소나기의 검이랑 궁극의 로브를 들고 노가다를 했었던 뭐 그런 기억이 나네요. 저 암석 마인을 진짜 많이 잡았었는데 오비스가 통하는 몬스터여가지고 진짜 많이 잡았었는데 자, 아무튼 추억의 장소네요. 자, 이렇게 게일의 할아버지를 찾아뵙는 뭐 그런 이벤트. 자, 디나 공주를 만나고 자, 이렇게 대조적 게일이 나오죠, 등장.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게일이 대도 게일의 시험을 테스트하면은 아예 시험 테스트 시험에서 합격하면은 뭐 인정해주겠다 뭐 이런 이벤트. 자, 일단은 아이템부터 챙기고 자 이 두 쪽에 자 발견의 피리 자 바람의 로그 자 발견의 피리는 발견의 방울이랑 같은 효과인데 무한정 쓸 수 있는 일회성이 아닌 뭐 그런 아이템이죠. 자, 그 다음에 위쪽에 아이템 하나 더 있네. 자, 아이템 하나 챙기고 그렇죠. 지하에도 통하죠. 네, 요시와는 정말 대단하죠. 자, 다이아 방패. 자, 그리고 오케이. 자, 일단 챙길 건 다 챙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길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요 돌 치우고 밀면은 숨겨진 공간이 이렇게 나오죠. 네오비오님 어서세요 하겠습니다. 자, 다이의 갑옷. 자, 이렇게 템을 굳이 돈으로 사지 않아도 충분히 그냥 나오는 템으로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하죠. 자, 쭉 돌아가서 맞죠, 양갱님 리아이어. 자, 쭉쭉 가서 자, 여기서 바로 포기합니다. 원래 위로 가서 아이템을 얻어야 그 시험에 합격하는 건데 자, 여기서 바로 포기하고 자, 그 다음에 바로 회복만 한 다음에 바로 늑대 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게일의 친구 만나고 자, 수면초가 안 팔린다 뭐 이런 말을 하죠. 자, 회복하고 시험 통과를 했더니 아이템 다 훔쳐간다. 그러게요. 자, 늑대 입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쭉 가서 자, 아까 열어놨기 때문에 트릭을 다 해제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갈 수가 있죠. 자, 이 방에서 뛰어다니지 말 것. 자, 천천히 자, 다시 빠르게 자, 이 방에서 뛰면은 문이 닫혀버려서 못 나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천천히 가서 자, 트릭을 해제하고 자, 나가고 오케이. 자, 나갈 땐 상관없구나. 자, 빠르게. 자, 그 다음에, 황금의 검. 자, 여기도 이렇게 아이템을 먹으면 문이 닫혀버리는데. 자, 먹고, 워프를 타줍니다. 아, 세이브 감사합니다. 아, 세이브. 네, 세이브를 생활화해야죠. 자, 세이브 먹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자, 판가스 마을로 가서, 콜크스라는 마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자, 판가스에 가서 회복하고 자, 콜크스 마을로 가봅시다, 이제. 아, 도둑의 손자는 도둑이군요. 아, 그러게요. 게일도 은근히 도둑기가 있단 말이죠. 자, 여기서 밑으로 자, 콜크스 마을 동쪽 자, 여기서 위쪽 아니네. 자, 여기서 오케이. 자, 콜크스 마을. 여기에는 게일의 친구인 한스라는 녀석이 대통령을 다스리는 뭐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자, 한스를 만난 다음에 자, 내려와서 자, 불면증을 갖고 있다 뭐 요런 남자가 있는데
여기서 이벤트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불면증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자, 판가스로 이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수면초를 하나 받고, 자, 수면초를 받고, 자, 이 수면초를 콜퀘스트 마을에 건네주면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공짜로 잘 수 있게, 처리를 해주죠. 자, 그 다음에 말을 걸면, 이렇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자, 수면초 이벤트 하고, 그 다음에, 한스를 만나고, 자, 이제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나가서, 판가스로 다시 돌아가고, 자, 판가스로 돌아가면은, 대도 게일이 부상을 당했다. 뭐, 요런 이벤트가 있죠. 자, 게일을 만나고, 자, 쭉 돌아가서, 자, 이렇게 게일이 공격을 당해서, 몬스터한테 공격을 당해서, 부상을 당했다. 뭐, 요런 이벤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콜크스 마을로 돌아갑시다. 자, 돌아가면 이벤트. 아, 맞다. 아, 아이템 바꾸고 왔어야 했는데. 깜빡했네. 자, 여기서는 요 녀석한테 은혜 지팡이가 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 지팡이를 통해서, 한 방에 클리어. 자, 요 녀석은, 뭐랄까, 따지고 보면 잡몹이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 지팡이가 통하죠. 이렇게 구해주고 회복하고. 네, 오장인데 레벨이 굉장히 낮죠. 이건 낮은 정도가 아니고 거의 뭐 아무것도 안 한 뭐 그런 수준이죠. 자, 이제 위로 올라보면, 자, 올라보면 이렇게 한스가 마음을 퇴치하러 떠났다 뭐 요런 게 있는데, 자, 여기서 은혜 지팡이를 좀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자, 은혜 지팡이를 장착해주고, 자, 게일의 무기를 좀 바꿔주고, 자, 백금창 497, 454, 오케이. 자, 백금창을 바꾸고, 자, 이렇게 바꿔주고, 자, 한스를 도와주러, 위로 올라와 봅시다. 자, 이렇게 레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잡몹들한테도 털리는, 뭐, 그런 상황이죠. 자, 올라와서, 한스를 도와주는 이벤트. 이렇게 은혜 지팡이로 간단하게 클리어. 아, 그런가요? 자, 이렇게 잡아주고. 자, 이렇게 한스에게 황금의 카드를 받았죠. 자, 이 황금의 카드를 들고 이제, 자, 일단 회복을 한 다음에, 자, 황금의 카드는 그, 개인의 아버지인 랄프가 애타게 찾고 있는 뭐 그런 아이템이죠. 자, 요걸 들고 카이토 마을로 가봅시다, 이제. 잠깐만요, 물 좀 마실게요. 자, 아무튼,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그 다음에, 랄프에게 아이템을 주고, 자, 황금의 카드를 주고, 자, 요렇게, 수정의 탑에 랄프에 의해서 계속 전투를 해야 되는, 뭐, 요런 이벤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은혜 지팡이를 장착하면은 이렇게 원킬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잘 안 뜨네. 철 덜 든 놈님 어서세요, 리하이어. 자, 이렇게 은혜 지팡이로 전부 다 무장을 시켜놓고, 요 전투를 최대한 피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원래는 요거를 저 같은 경우는 그 오비스 마법을 사용해서 넘기는데, 그 다른 분 타임 어택 하는 걸 봤는데, 이렇게 은혜 지팡이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되게 참신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써먹어 봤는데, 아무튼 좋네요. 자, 이렇게, 자, 랄프 때문에 전투를 피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죠. 자, 이렇게 오비스를 이용해서, 자, 잡아주고. 자, 그치만 이렇게 확률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안 뜨죠. 자, 세리우스 레벨 업. 레벨업 20. 역시 소니아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레벨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레벨이 높은 뭐 그런 상태. 잔다르크님 리아이어. 네, 그렇죠. 게일이 계속 죽어가지고 레벨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